101번은 동사 쓰임입니다. 차지하다라는 뜻의 타동사 comprise가 답입니다. of 올 필요 없고요. 구성하다, 작곡하다라는 뜻의 타동사 composed도 뒤에 바로 목적어가 올때 of 있으면 안 되겠죠? 대조적으로 consist는 자동사인데요. 부분 요소로 되어 있다, 이루어져 있다라는 뜻인데 consist of가 필요합니다. 뒤에 of가 나와야 하죠. 지난해 펫푸드의 해외 매출은 수익의 11%를 차지했다. 2019년 7%에 비해. 102번은 전치사 고르기입니다. 중요한 건 커스터머스죠. 에게라는 뜻의 to가 답입니다. APN Electric은 제공한다. 전기 전송 서비스를 약 200만 고객에게 보스턴 동부 및 중부 23개 카운티에 있는 103번 동사 고르기인데요. ask가 요구하다일 때 명사를 요구하다일 때는 ask for 명사입니다. 그래서 요구하다, 요청하다, demand가 답입니다. 캐리는 운반하다, 취급하다. 커버는 토익에서 중요한 다이어죠. 덮다, 포함하다, 보상하다, 취재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토미 씨는 불만 편지를 썼다. 케이터링 회사에 환불을 요구하기 위해 제공된 음식이 전혀 만족스럽지 않아서. All the more가 더욱더라는 뜻입니다. 다른 보기 ABC는 억지로 만들어낸 거고요. 이게 many가 아니라 much라면 답이 될수 있겠죠. much도 비교급을 수식하는 부사니까요. 최근 조사는 보여주었다. 노동력 부족이 더욱더 심각해졌다는 것을 개발도상국에서. 105번 동사 고르기. 수은실을 입다, 빗등을 지다라는 뜻의 incur가 답입니다. solicit은 간청하다, 청구하다. withdraw는 뒤로 물리다, 철회하다, 인출하다. Devastate은 황폐시키다, 망연자실케 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상당한 영업 손실을 입었습니다. 2015년 창립 이래로. 106번은 문장에 동사가 여기 있으니까 이 자리에도 또 동사가 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분사가 와야 되는데요. Consist는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BPP 수동태가 불가하고요. PP 형태로 명사 수식도 안 합니다. ing 현재분사 형태로만 명사를 수식하죠. 약 80페이지의 사진으로 구성된 샤넬의 봄 카탈로그는 발간될 예정이다. 2월에. 이걸 채널이라고 읽는 분도 있더라고요. 향수는 채널 넘버 5가 최고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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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107번 투부정사의 부정형은 투부정사 앞에 not을 넣으면 되죠. 의미상 주어가 for 뒤에 나와 있고요. it은 가주어입니다. 또이 문장에서 be critical of가 뒤에 나오는 것을 비판하다라는 뜻이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고객 서비스 담당자가 비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는 고객을. 108번은 토익에서 계속 나오는 접속사, 접속부사, 전치사 중에 고르기죠. 바로 뒤에 the millions, 절이 아닌 구가 나와 있으니까 전치사가 빈칸에 와야겠죠.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의 despite가 답입니다. The millions 뒤에 나와 있는 밑줄 친 부분은 그 the millions를 수식하는 수식어니까 이것 때문에 접속사나 접속부사를 고르시면 안 됩니다. The millions와 we 사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고요. 바로 뒤에 구가 나와 있으니까 전치사가 맞습니다. 새로운 자동화 운영 시스템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생산성이 전반적인 생산 전반적인 생산, 전반적인 생산성이 크게 감소했다. 109번. 댄이 있으니까 앞에 비교급이 와야겠죠. B의 a few나 David의 little은 원급이라 안 되고요. less는 비교급인 건 맞는데 뒤에 불가산 명사가 나옵니다. 복수 가산 명사가 뒤에 나오는 비교급 형용사는 fewer입니다. 텍사스 의사들에 의해 25년 동안 실시된 연구는 보여주었다.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심장마비를 덜 경험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보다. 110번 동사 고르기입니다. reward A with B가 A에게 B로 보상하다 라는 뜻이니까 B가 답입니다. 여기 with가 있는 게 중요하죠. award는 상 등을 수여하다 주다 이런 뜻인데 사형식 동사, 즉 사타동사라 with 없이 award A, B 이렇게 써야죠. reimburse는 상환하다, 배상하다, 비용을 갚다. 뜻도 안 맞고요.
offer도 제공하다일 때는 사타 동사라서 with 없이 offer A, B 이렇게 써야겠죠. 최고의 기업은 최고 성과를 낸 직원들을 인정하고 보상한다. 다양한 보너스와 승진으로. 토익 막귀뚫기, 토익 필수 단어, 토익 파트별 요령, 문법 기초 강의, 각 파트 실전 문제는 제 다른 영상들을 참고하세요. 궁금한 점은 댓글 환영합니다.